2017년 11월 15일 뉴욕 크리스티 경매장에서 그림 한 점이 공개됩니다. 르네상스풍의 푸른색 옷을 입고 오른손으로 성호를 그리며 왼손에는 수정구를 들고 있는 신비로운 느낌의 그림은 다름 아닌 예수의 초상화였는데요. 세계 그 자체인 천구를 손에 쥐고서 비밀을 간직한 듯 묘한 표정을 짓고 있는 구원자는 화풍을 통해서 한 명의 화가를 떠올리게 했죠. At its heart, a handful of old paintings and an extraordinary new discovery. It's very, very exciting. And I have to say it's exceeded my expectation. 경매가 시작되고 채 2분도 지나지 않았을 때 이 그림의 가격은 1억 8천만 달러라는 천문학적 금액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한 번의 입찰로 3억 3,200만 달러, 그리고 곧장 3억 5천만 달러까지. 경매업자들은 그림을 반드시 손에 넣고야 말겠다는 집념하에 치열한 입찰 전쟁을 벌였는데요. 240 million. 300 million. 400 million. Sold. 한없이 높아져가던 그림의 값어치는 4억 달러. 하나로 약 5천억을 선고한 뒤에야 멈추었죠. 1억 7,940만 달러에 팔렸던 피카소의 알제의 여인들을 제치고 미술 경매 역사상 최고가를 갱신하는 작품이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그림이 바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으로 알려진 살바토르 문디입니다. 살바토르 문디는 그 가격만큼이나 유구한 역사를 보유한 그림입니다. 크리스티 경매의 고미술 분석가들에 따르면 살바토르 문디는 프랑스의 루이 12세가 밀라노 공국을 정복한 직후인 1500년경에 다빈치가 의뢰를 받아 만든 작품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살바토르 문디가 다빈치의 활동 연도보다 이전인 비잔틴 양식의 그림이기 때문에 의뢰자의 취향에 맞춘 화풍일 거라는 추측이었죠. 기록에 따르면 당시 밀라노의 공작 부인이었던 이사벨라 데스테는 1504년 다빈치에게 성전에서 논쟁할 때 어린 그리스도를 의뢰하는데요. 의뢰를 받은 다빈치가 자신의 취향대로 성인이 된 그리스도를 그려낸 것이 바로 살바토르 문디라는 것이죠. 살바토르 문디는 17세기 회화 수집가였던 영국 찰스 1세의 왕실 컬렉션 작품 중 하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신비로운 그림은 그 후 4세기 이상 행방이 묘연했는데요. 1958년 영국의 컬렉터였던 리치먼드가 자신의 수집품을 소더비 경매에 처분하며 다시 세상에 드러났죠. 그런데 당시 살바토르 문디의 낙찰가는 단돈 45파운드, 하나로는 약 7만원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이 싸구려 물감으로 그려진 그림이 거장 다빈치의 작품이라 생각하지 않았는데요. 다빈치의 활동기인 15세기부터 5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살바토르 문디는 수많은 컬렉터들의 손을 거치며 복원이라는 명목하에 물감이 더 씌워지고 훼손당한 상태였죠. 게다가 당시의 미국은 경제 호황기로 한창 미술품 투기가 유행하던 시기였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편승해 미술계에는 수많은 위작들이 판을 치고 있었고 특히 다빈치의 그림이나 주장하는 작품은 20점이 넘게 존재했는데요. 그 작품들은 한 점도 빼놓지 않고 전부 위작으로 판명된 상태였죠. 어설프게 다빈치의 화풍을 모방한 것처럼 보였던 살바토르 문디가 위작 취급을 받았던 건 역시 당연지사였습니다. 이렇게 다빈치의 마지막 작품은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 채 사라지는 듯 보였죠. 그로부터 50여 년이 지난 2005년 살바토르 문디는 갑작스럽게 뉴올리언스 세인트 찰스 갤러리에 경매 물품으로 등장합니다. 수집가 알렉산더 페리시와 고미술품 전문가 로버트 사이먼은 1175달러, 당시 원화로 97만원 정도를 지불하고 그림을 구매하는데요. 두 사람은 미술품에 대한 예리한 식견으로 수없이 덧칠된 그림 아래에서 오래된 명작의 향취를 감지해냈죠. 엑스레이 촬영과 물감의 동위원소 분석을 의뢰한 두 사람은 이 그림이 다빈치의, 그도 아니라면 최소한 다빈치의 제자가 그린 작품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곧바로 최고의 고미술 복원가로 알려진 뉴욕대학의 다이앤 드와이어 모데스티니의 주도하에 살바토르 문디의 복원이 시작되었죠. Painting was very damaged and I removed some retouching. 모데스티니는 아세톤을 사용하여 지층 마냥 두껍게 덧칠된 물감을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500년 만에 드러난 원본의 상태는 아주 심각했는데요. 예수의 얼굴 부분은 표면이 날카로운 도구로 깎여 계단처럼 울퉁불퉁했고 대부분의 그림은 페인트와 접착제로 훼손된 상태였죠. 모데스티니는 패널 전문가인 모니카 그리스바우에게 낡은 프레임과 벌레 먹은 패널을 끌로 깎게 하였지만 세월의 풍파를 이기지 못한 그림은 결국 일곱 조각으로 부서지고 맙니다. The wood panel was badly fractured. Although by some miracle the crack was down the costume and not across the face. 두 사람은 포기하지 않고 나무 조각을 덧댄 뒤 다빈치 특유의 색감과 인물 묘사를 되살려 그림을 복구하는 데 집중하였는데요. 5년에 달하는 작업 끝에 살바토르 문디는 그 본 모습을 찾게 되죠.
복원된 작품은 2011년 11월부터 2012년 2월까지 런던 내셔널 갤러리에 전시되었습니다. 새로 발견된 다빈치의 작품이라는 타이틀 아래 수많은 관객들이 신비로운 예수의 초상을 보기 위해 몰려들었는데요. 이 전시회로 큰 명성을 얻은 살바토르 문디는 뉴욕 소더비 경매를 통해 7,500만 달러, 하나로 약 1,000억 원에 스위스 딜러인 이베스 보비에르에게 판매되었고, 보비에르는 이 그림을 러시아 수집가인 드미트리 리볼로브예프에게 1억 2,750만 달러에 판매했습니다. 작품은 이후 2017년까지 홍콩, 런던, 샌프란시스코, 뉴욕을 오가며 전시되었고, 마침내 2017년 11월 15일 뉴욕 크리스티 경매에서 최고가 미술품 기록을 갱신하며 5천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가격에 익명의 구매자에게 넘어갔죠. 살바토르 문디가 전 세계에 20점도 남지 않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으로 밝혀지며 남자 모나리자라는 찬사를 받자 이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This is the most improbable story. It's not even a good painting. 일부 전문가들은 복원가인 모데스티니가 살바토르 문디를 망쳐놓았다고 평가했는데요. 미술사학자 마틴 캠프는 가디언지를 통해 복구 전에 두 손가락이 모데스티니가 그린 것보다 훨씬 낫다라고 말하며 그림의 가치를 부정했죠. The joke was that that was a contemporary painting because 90% of it was painted during the restoration. 그와 의견을 함께하는 사람들은 살바토르 문디를 현대미술 또는 모데스티니의 걸작이라고 부르며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모데스티니 본인마저도 만약 이 그림이 한때 다빈치의 것이었다면 지금도 여전히 다빈치의 그림일까요? 라며 의문을 표하기도 했죠. 다빈치가 직접 그린 작품이 맞는 건지 그 진위 여부 자체에 의심을 품는 사람들 또한 존재했습니다. 15세기 무렵 미술계는 정면을 바라보는 예수의 초상화가 가장 흔하게 그려지던 시기였는데요. 여기에 십자가로 장식된 홀을 든 샤를마뉴 대제의 초상화 스타일이 유행을 타면서 두 가지가 접목되어 나온 결과물이 바로 살바토르 문디라는 것이었죠. 다빈치는 유행을 따르지 않은 독보적인 화가였기에 이러한 대중 감성에 짙은 그림은 그의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실제로 살바토르 문디를 재발견해낸 로버트 사이먼 역시 다빈치의 제자들과 추종자들이 그린 살바토르 문디의 사본과 변형이 최소 30점은 있었을 것이라 예측했는데요. 즉 살바토르 문디는 거장이 직접 손을 대기 민망한 대중예술에 가까웠고 작품의 설계부터 완성까지 모두 다빈치의 제자들에 의해 그려졌다는 이야기였죠. 다빈치가 한 일이라고는 마지막에 약간의 터치만 가했다는 것뿐이었습니다. 다빈치의 예술 작품에 관해 세계 최고의 전문가로 뽑히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사학자 카르멘 반바흐는 2019년도에 출간한 저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재발견을 통해 살바토르 문디는 다빈치의 수제자인 볼트라피오가 그린 그림으로 마스터는 그리스도의 오른손과 왼손, 소매, 수정구만 조금 손보았을 것이다 라며 다빈치의 그림이 아니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 외에도 옥스퍼드 대학의 매튜 랜드러스, 독일의 미술사학가이자 다빈치의 미술작품 카탈로그를 만든 프랭크 촐러, 프라도 미술관의 미술사학자들 역시 살바토르 문디는 다빈치가 그리지 않았을 거라 추정하였는데요. 그들의 주장에는 크게 세 가지 근거가 있었죠. 첫째, 심하게 손상된 그림은 광범위한 복원 작업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원본의 흔적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점. 둘째, 지금의 살바토르 문디에 적용된 스푸마토 기법은 다빈치의 스타일이 아닌 1520년대 다빈치 사후에 활동했던 제자들의 화풍에 더 가깝다는 점. 셋째, 살바토르 문디에서 보이는 예수의 오른손은 스튜디오에서 다빈치의 제자들이 그린 다른 작품들처럼 창백한 밀랍의 느낌을 주고 있다는 점. 또한 회화의 기술적 부분에 있어서도 손의 모양과 휘장의 접힘이 다빈치의 세밀한 드로잉과 전혀 다른 투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도 했습니다. 미술사학자인 자크 프랑크는 이런 살바토르 문디의 특징을 두고 유치하게 잉태된 왼손, 이상하게 길고 얇은 코, 단순화된 입과 어두운 목이라며 신랄하게 비판했는데요. 그는 살바토르 문디가 다빈치의 수제자인 볼트라피오와 살라이의 공동 작품일 것이라 말하였죠. 이 주장에는 확실한 근거도 존재했습니다. 1525년 4월 25일 밀라노에서 발견된 살라이의 사후 작품 목록에는 살바토르 문디가 기록되어 있었고 작품의 적외선 검사 결과 밑그림 단계에서 살라이가 즐겨 쓰던 매우 특이한 스케치 기술이 드러났기 때문인데요. 살바토르 문디는 살라이가 그린 예수의 초상화, 구원자 그리스도의 초상과 놀랍도록 닮아 있었죠. 2020년 11월에는 다빈치가 그린 것으로 추정되는 또 다른 예수 그림이 발견되며 살바토르 문디를 둘러싼 논란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이 그림은 살바토르 문디와는 전혀 다른 형태를 띠고 있었는데요. 나무에 그려진 예수는 다빈치의 자화상과 똑같이 배경의 4분의 3 지점에서 인물이 시작되며 모나리자처럼 정면이 아닌 옆으로 살짝 비틀린 인물의 구도를 따르고 있었죠.
이처럼 진위 여부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증거들이 속속 등장함에도 불구하고 작품의 경매를 주도한 뉴욕 크리스티 측에서는 살바토르 문디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친필 작품이라는 감정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경매가 시작되기 몇 주 전부터 남자 모나리자, 다빈치의 마지막 작품, 비밀을 간직한 예수의 미소 등 여러 키워드를 내세워 살바토르 문디의 경매를 단순한 거래가 아닌 대대적인 홍보의 수단으로 사용하는데요. 그동안 약 2만 7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작품을 관람했고 판매 전 주말 뉴욕에서는 작품을 보기 위해 약 4,500명이 줄을 서며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그로 인해 크리스티 측에서 화제성을 키우고자 다빈치의 작품이 아닌 살바토르 문디의 감정 결과에 위협을 넣었다는 의혹 또한 일파만파로 커져갔죠. Everybody was complicit in dreaming up lost Leonardo da Vinci. Nobody really cares what the truth is. 이후 살바토르 문디를 거금에 낙찰해간 구매자의 정체가 밝혀집니다. 익명이 부어낸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 빈 살만이었는데요. 그의 작품 구매는 다분히 의도적인 것으로 아랍권 국가에서는 예술품을 구매하는 것이 개인이 가진 부와 힘을 과시하는 방법 중 하나였죠. 그 사실이 알려지자 또 다른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예술이 자산 계급의 일부가 되면 수백만 달러 가치의 사치품이 되어 비과세 피난처에 들어가고 다시 빛을 보기 어렵게 됩니다. 이것은 구매자에게는 큰 이득이겠지만 대중들에게는 문화적 손실로 다가오는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살바토르 문디는 루브르 박물관 아부다비관에 전시될 예정이었지만 무기한 연기되었는데요. 소문에 따르면 빈 살만이 작품에 관한 여러 의혹들을 잠재우기 위해 모나리자 옆에 살바토르 문디를 함께 전시함으로써 남자 모나리자의 위치를 굳건히 하려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루브르 박물관에서는 그 제안을 거절했고 전시 일정마저 취소됐다는 것이죠. 결국 2017년 크리스티 경매 이후로 공식 석상에 살바토르 문디가 모습을 드러낸 일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이 위대한 작품의 행방에 관해서는 많은 얘기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살바토르 문디는 비밀 엄수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스위스 미술품 창고의 깊숙한 곳에 봉인되어 있을 수도 있고 어쩌면 빈 살만의 거실 한복판에 걸려 있을 수도 있는데요. 가장 유력한 장소는 다름 아닌 빈 살만 소유의 고급 요트라고 하죠. 실제로 억만장자들 사이에서는 그들의 슈퍼요트를 값을 매길 수 없는 예술품들로 꾸미는 것이 유행이라고 합니다. 작품의 진위 여부와는 별개로 살바토르 문디는 이미 4억 달러의 가치를 지닌 귀중품이 되어 있는데요. 이 작품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2024년 완공을 목표로 하는 수백 킬로미터 규모의 초대형 전시 공간 와디 알판에 전시될 예정이라고 하죠. 과연 살바토르 문디를 둘러싼 각종 의혹들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그림은 다빈치의 손끝에서 탄생했을까요? 아니면 그의 제자들에 의해 그려진 흔한 대중예술이었을 뿐일까요? 진실은 비밀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는 예수만이 알고 있습니다. 기묘한 밤이었습니다.